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을 취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홍해를 통해서 수장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역사적인 체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이 1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18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과 그 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뜨려 수장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자, 지금 이 말과 그 탄자들 애굽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들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8편에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원수 애굽의 군대를 피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전술로 작전이 잘 짜져서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그들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 손아귀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는 이제 조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겠죠. 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기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반면에 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이 원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용사라 그랬는데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문에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전쟁의 신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할 무기, 하나님을 대적할 이 땅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자, 전쟁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이름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원망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돕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여기 이제 던졌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창이나 화살을 이렇게 쉽게 던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그 홍해바다에 이제 수장시키신 것을 던진 게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쉬운 일처럼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최고의 지휘관이 뭐예요? 병거와 말이 뛰어난 뭐예요? 최고의 명마를 타고 아무리 달려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훌륭한 전차도 병거도 바퀴가 빠지니까 굴러가지가 못하잖아요. 아무리 명마 최고의 말을 타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의 발을 삐끗하게 하면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오른손이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손은 주로 이제 왼손은 안 나와요. 주님의 왼손이 그런 표현은 없어요. 주님의 손하면 다 주님의 이제 오른손을 가리켜요. 왜 오른손이, 하나님은 무슨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이 아니라 이 오른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의롭다, 강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의식 속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그 의미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학대하고 또 이제 잔인하게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정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으로, 또 주의 큰 위엄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거스리는 자,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셔서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머리를 들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거스린다, 주를 거스린다 하는 말이 나오죠. 7절에 이 거스린다라는 말이 일어선다, 일어선다, 이제 히브리 말로 일어선다는 게 이제 쿰이라는 말을 써요. 쿰,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일어나라 소녀야 그럴 때 달리다 쿰 그런 말을 쓰죠. 이 쿰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보통 이제 뜻이 이제 쿰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쿰을 쓴 건 사람이 어떤 의미를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맥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 이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단어인데도 죽은 소녀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살아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 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가 뭐냐면 순종의 자세가 아니야.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 그 표현을 지금 일어났다 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 번역하기를 거스린다. 번역을 잘하고 있죠. 거스린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모든 태도, 이 잘못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감사하게. 여기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티가 나요. 말이 없어요.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 왜 복을 못 받느냐? 복받지 못할 요소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다 보면 돼. 네. 모습이 어떤가. 예배 드릴 때는 다 은혜로워.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자, 모세의 이 찬양, 이 노래, 이 영광의 시처럼 모세의 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경험해 주신 이 노래가 찬양이 고백이 간증이 나와야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전할 게 없어. 예수님을 뭐 전할 게 없어. 뭐 누구한테 전도를 해도 뭐 뻥긋할 수가 없어.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물건을 팔게 하잖아. 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여튼 신앙에 이렇게 열정을 내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성경의 이야기도 안 해. 그냥 트로트 얘기만 해. 그냥 자식 새끼들 얘기하고 손자 손녀들 얘기하고 자랑거리만 늘어나. 남편 진급되고 돈 잘 버는 얘기만 해.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모이면 자랑해. 모이면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지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랑을 하면서 우쭐하게 사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 아주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덕이 안 돼, 덕이. 그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지금 꿈틀거려서 그래요. 누가 조금 잘하면 난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경쟁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전자제품 하나 사면 다 산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아주 많대, 어느 동네에. 그게 세상을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 남이 좋은 탈을 타든 뭘 가지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면 그런 게 안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귀걸이 됐구나. 아, 저 사람이 뭘 했구나. 그게 안 보여야 돼. 근데 그것만 보여. 아, 나도 저거 해야지. 금목걸이, 못 목걸이. 그게 아직도 세상에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 계셔. 나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 왜 좋아? 이래서 좋아. 나도 그 주님 믿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 그 믿음의 충만함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일 거예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기도받고 싶어요. 나 암이 고쳐지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 능력과 권능이 흘러가서 우리 교회 특성화, 모든 암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싹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돈이 힘이 아니야. 명예가, 건강이 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그런 간증과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임을 노래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 질병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것을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